12、13、14、15、18時間も仕事してるんですけども全然進んでなくて、締め切りまであと1週間ぐらいなんですけど、もうどうしようこれ。運動があるのあるんで、アップルウォッチ充電されてなくて行くかどうかちょっと迷ったんですけど、まあでも一応向かってます。이래도안일어나진짜크다내려가냠냠어쩌좀하자말이야이게뭔고머리잘라줘얼굴보여봐가만히있어됐어끝진작잘라줄걸아귀여워토크같은데아귀여워감사합니다내앞에불륜야가있으니죽여버릴것같은데안에사엄청많은데파자마를유카타에捨てみました마찬가지로유카타じゃないけど来週돌잔치돌잔치って日本語でなんて言うの1歳の誕生日パーティーみたいな다음주에돌잔치여가지고옷에원래는애기드레스랑세트로맞춰가지고드레스렌탈을하려고했는데문의를해보니까고객님한테맞는사이즈는없습니다라고제가그래서원피스를이게옷은진짜예쁜데 XS 사이즈인데도크게나왔는지엄청크더라고요그래서수선을조금해야될것같아요팔은10번이고어깨가문제예요어깨가너무좁으니까다떠나옷이일이끝이안나네끝이안나제가일본에서퇴사하고한국들어올때수강생질문답변달고있는데귀국할때클래스원원에서이제일본어강의오픈을하고지금까지꾸준히수강생들은계속들어오고있거든요일본어수요가워낙높다보니까저도요새다시영어공부를시작할까해가지고영어회화클래스를찾아서듣고있거든요저는일단수강생이기도하지만크리에이터이기도하잖아요그래서이클래스원원이굉장히빠삭한편인데수강생들이질문을쭉달아요다질문이에요이거올라온것들이그래서바로바로궁금한게생기면이렇게댓글을남기면바로크리에이터가답변을해주니까거의과외받는기분미션이나챌린지같은것들이있어가지고중간에포기하지않도록도와주기는하는데저는지금미션을너무많이냈더니수강생이지금미션이안끝나네요 라고뭐외국어도그렇고재테크도그렇고요가뭐필라테스진짜별의별게다있기때문에카테고리가진짜다양해요어뽀뽀기아저씨다아무튼제가듣고있는것중에여러분들에게좀추천하고싶은클래스는영어하루3분101일챌린지라는영어강의가있는데한 3, 4분내외로있는강의라서되게부담스럽지않게잘들을수있겠더라고요소중한자녀를위한육아영어클래스라는것도듣고있는데돌전후애들이영어를빨리흡수하는제일좋은시기라고하더라고요그리고본격적으로가르친다라기보다는조금익숙하게 그런시기
지금 저랑 클래스 원원 콜라보로 1년 동안 무제한 수강을 할 수 있는 구독권을 지금 대폭 할인하고 있는데 한 달에 14,000원 정도? 거의 커피 한 3잔 값인데 이 업계 탑 클래스들의 강의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도 되게 놀랐는데 페이커 강의도 했어요. 페이커. 그러니까 이 가격에 구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드물어요. 그 댓글로 클래스 원원에 대한 기대평 이런 거를 댓글로 남겨주신 다음에 구글 폼 작성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섯 분 추첨해서 올리브영 상품권도 드리니까 이거 진짜 좋은 기회니까 그냥 링크 들어가서 어떤 분들이 있는지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걸어오라고. 안 아프다. 요즘에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주중에는 그냥 유산소만 하고 주말에 웨이트 살짝 하고 있는데 한 거의 2년을 못했잖아요. 임신 기간 1년 거의 웨이트 못했지, 애기 낳고 지금까지 몸 회복하는 동안 또 웨이트 못했지. 그래서 2년을 못했더니 아령을 원래는 5kg 이렇게 들고 했었는데 3kg짜리 하나도 못 들겠는 거야. 너무 운동을 안 했더니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프로틴 먹고 운동도 이제 열심히 좀 해서 몸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남편이 멸치 새끼라고 놀려가지고 이거 제가 임신했을 때 먹었던 식물성 프로틴이거든요. 임산부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유통기한이 애매하게 지났어. 2주 정도 지났는데 밀봉 가루니까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아까워서 버리기가 좀 그러네. 애기도 자고 있고 우리 큰아들도 자고 있고 한 시간 뒤에 나가야 되니까 슬슬 깨워야겠다. 돌잔치 답례품으로 수건을 60개 주문했는데 박스가 무슨 유모차 수준으로 엄청 큰 박스에 왔어.